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쁜 저녁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내외기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별히 바쁜 와중에도 저희 시상식에 참석해 주셔서 또 축사도 해 주시고 시상도 해 주실 우리 이수성 전 총리님에게 우리 전 회원들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많은 우리 전통가요를 보급하고 또 즐거움을 선사했던 대한민국 가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었던 우리 남진 선생님 그리고 장윤정 선생님 오늘 대상을 받는 것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전통가요 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아픔을 국민들이 다 전통가요로 달랬습니다.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또 6.25 때 그 많은 슬픔, 아픔을 또 우리 전통가요, 트로트가요로 다 달랬지 않습니까? 우리 전통가요는 즉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수상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말씀 드리고 준비해 주신 우리 국회 회원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축사는 이수성 전 국무총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에 음악대학을 제일 우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국악도 있고 서양음악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음악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우리 감정의 전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정민 회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한 100년 동안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아프고 괴롭고 잠깐 기뻐했다가도 또 어둡고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달래주고 힘이 되신 분이 바로 여러분. 그 전통 가요 진흥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전통 가요가 아니라 민족 가요, 민족 음악이라고 이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노래를 잘 못합니다. 노래를 잘하는 건 하늘이 DNA를 주는 겁니다. 조상 하늘. 그렇지 않으면 노래를 할 수가 없죠. 작곡자도 마찬가지고 음반 제작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기술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민족의 고마운 분들입니다. 앞에 마침 남진 선생이 앉아계신데 오늘 전진 때 언론인들하고 며칠 우연히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전통가요 진흥회에 내가 나갈 것이다. 아, 선생님이 무슨 노래를 한다고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 자연히 장윤정, 남진 두 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 장윤정 씨는 옛날에 무슨 단체 할 때 일부러 오셔가지고 노래 불러준 그 인연이 있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진 선생에 대해서는 이지연이라고 KBS에서 30년 넘게 원로 아나운서로 알려진 그런 분이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남진 선생 그분 소탈하다. 그분은 위선적이지 않다. 있는 그대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다. 그러면서도 너무 특수한 분이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절대로 사투리를 고치지 않는다. 자기는 남진 선생님 너무 좋아합니다. 이 이지연 아나운서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저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계시면서 우리나라 사람 마음 풍부하게 이렇게 갈라지는 아주 가르려고 애쓰는 이런 모든 세력 다 해쳐버리고 탕주가 흐르는 우리나라의 맑은 샘물 끊임없는
청파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13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수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자 가수 부문 대상 장윤정. 네, 왔구나 왔어 불란서 영화처럼으로 활약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여자 가수 부문 대상 장윤정.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전통가요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어 이 상을 드립니다. 네. 2014년 12월 10일 회장 김정민, 명예회장 정진성. 감사합니다. 남자 가수 부문 대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남진. 네, 제13회 대한민국 전통가요 대상 남자 가수 부문 대상 전통가요 진흥협회 회장 김정민, 명예회장 정진성.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궁지 이력서 파트너로 활약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노래 들려드린 거 소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동네,